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 파트고요. 함수의 연속 파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개념은 함수의 연속을 정의하는 건데요.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한번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연속이 한다라는 것은 수학적인 정의는 수학적인 정의는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함수의 연속이에요. 자, 연속하려면 이걸 만족해야 된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자, 한글로는 FA가 존재, 함수값이 존재.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존재, 극한값이 존재. 세 번째는 FA,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을 때를 말하는 거죠. 아하. 그때는 함수값과 그리고 얘는 극한값이 그 점에서 값이 같을 때 아, 얘는 x equal a라는 점에서 연속입니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프적 특징은요. 그래프적 특징은 연속은 당연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걸 말하는 거죠. 자, 이어진 걸 말해요. 끊어지지 않은 걸 말합니다. 자, 그래프상 끊어지지 않는 모든 함수는 다 연속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어진 걸 말하는 거죠. 아, 얘는 연속이구나. 자, 그런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분수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이 구간에서 연속이지만 전체 실수에서는 이 부분에서 불연속인 게 보이죠. 끊어져 있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왼쪽에서 쭉 갈 때 0으로 갈 때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당연히 얘는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고 극한값 존재하지 않잖아요. 얘는 불연속이죠. 그러면 세 가지의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연속의 정의를 예를 볼게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이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그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약분시키기 위해서는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약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x가 2가 아닐 적에 약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x가 2일 때 정의가 안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fx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x 플러스 2니까 요 2를 지나고 이렇게 쭉 가는 함수인데 중요한 것은 2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 2에서 x가 2일 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빵꾸가 나는 거죠. 빵꾸. 자, 따라서 이 그래프는 여기서 지금 현재 구멍이 났기 때문에 아하, 불연속이네요. 보이죠?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인 것을 알 수 있어. 자, 불연속인 이유가 뭡니까? 얘는 어찌됐든 간에 좌극한 x가 2로 갈 때 좌극한은 똑같이 4로 가고 우극한은 4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죠. 다만 이일 때 함수값이 없어. 아, 얘가 안 되는 이유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인 거죠. 수학적인 저기 불연속한 이유를 말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프 그릴게요. gx의 그래프는 자, x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4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그래프가 쭉 나가는데요. 2일 때 하면서 요 부분을 말하죠. 이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쭉 나간 함수를 말하는 거고 2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2 그럼 얘는 2를 지나면서 요렇게 커진 함수를 말하지. 그치? 자, 작을 때니까 여기 부분은 요렇게 빵꾸가 나고요. 이 부분은 색깔 칠해지는 거지. 아, 얘는 봤더니 일단 2일 때 함수값은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치? 그런데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하,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야. 아시겠죠? 함수값은 존재합니다. FE는 2입니다. 2. 2 집어넣으면 2 되는 거 알잖아. FE는 2야. 다만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를 볼까요? fx는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1 지나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이번에서 빵꾸가 되는 거 아시겠죠? 0이 아니니까. 0일 때는 0이래요. 이렇게 된대. 얘는 분명히 여기서 극한값 존재하죠? 1로 가는 거잖아. 그쵸? 함수값 존재하죠? 0이잖아. 다만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이 하는 거잖아. 아, 얘는 함수값이 존재를 하고 극한값이 존재를 하더라도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얘는 불연속이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동시에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즉 마지막 거 하나를 보면 아,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하는데 두 개가 같네요. 그럴 때 연속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거죠. 수학적인 정의고요. 그래프상에서는 이어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인 부분은 끊어진 걸 말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시키지 않을 때를 말한다는 거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개념은 X의 N제곱을 포함하는 식의 극한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N제곱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얘는 조심할 게 있는 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될 뿐이다.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네 가지로 나누어서 푼다. 어떻게 나누죠? 자, 얘는 크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절대값 밑이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죠.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 이유는 뭐니? 얘는 리미트 X의 n제곱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X의 n제곱은 얘는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는 1일 때,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일 때 되는데, 요거 네 번째 것 때문에요. 네 번째 것 때문에 X의 n제곱보다는 이렇게 2n제곱을 많이 출제합니다. 그 이유는 X는 마이너스 1일지라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X의 2n제곱은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일지라도 짝수를 제곱하기 때문에 1대는 갈 수 있죠. 요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2n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 X1보다 큰 경우, 절대값 X1보다 큰 경우야. 그런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알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쟤를 조금 변환시킬게요, 식을. 이렇게 변환시킵시다. 얘는 무한대로 갈 적에 얘를 가지고요. X의 2n제곱 곱하기 X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고 나서 X2n제곱 플러스 1. 그럼 최고차항 비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면 1분의 x 해가지고 x가 남는 거 아시겠죠? 아하, 요 안에서는 1보다 큰 경우, 즉 x가 1보다 크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아, x구나, fx가 fx 자체가 x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작은 경우 당연히 0으로 하니까 0, 0으로 가는 거죠. 1분의 1이에요. 따라서 fx는 1 되는 거 알 수 있죠. 세 번째 이 되시죠? 작은 경우는 0, 0이기 때문에 1분의 1 되는 거야. 세 번째는 x가 1일 때는. 그러면 f1 되겠네. f1. x1 집어넣는 거니까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1, 1, 1, 1. 아, 2분의 2니까. 얘도 똑같이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똑같아. 아까도 말했지. 1이기 때문에 똑같이 1, 1, 1, 1 되어버리는 거 아시겠죠? 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돼. 여기가. 여기서 집어넣자. 여기 1, 1, 1, 1이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따라서 F-1은 1, 1, 2분의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돼버리잖아. 0 되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반드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프가.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가지고 불연속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여기다가 쭉 그려볼게요. 항상 그래프 그려줍니다.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같이 집어넣고 나서 자 봅시다. 일단 F1은 1이야. 1,1을 지나네요. 찍었어.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으로 다 찍었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Fx는 1이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과 X가 1 사이에 있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 같아요. 요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어서 여기는 색깔 칠해야 되겠네. 이렇게 됐지요? 그 다음에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요렇게 해야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빵꾸 되고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딱 보이죠? 요렇게 이어졌죠? 이 부분에서 불연속이죠? 어허. 여기서 불연속인 것을 찾았어. 잃는 거죠? 잃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항상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네 구간 나눠도 그래프 그려주고 나서 우리는 불연속인 구간을 읽으면 되는 거야. 그냥 네 구간을 통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읽으면 된다. 아하,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그 이유는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하지 않네요, 그렇죠? 따라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불연속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정리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고요. 사이값 정리. 이전 교과서에서는 중간값 정리가 나왔죠. 자, 사이값 정리라는 게 중요한 현재 그 개념이고요. 그럼 사이값 정리는 왜 배우냐, 그리고 어떻게 추적되느냐를 알면 되겠죠. 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자 실근이 존재한다. 실근의 존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책에서는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실근이 존재한다. 어떤 값에서 이렇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 나옵니다. 연속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서 FX는 0. 자 오른쪽이 0 돼야 돼요. FX는 0. FX는 0. In X 0을 만족하는 X가 한 개 이상 존재할 조건. 자 이것이 사이가 정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한다? FA 곱하기 FB가 음수가 되면 얘는 실근이 한 개 이상 존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AB 사이에서.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두께가 녹색이 키워드예요. FS는 0이라는 식과 항상 오른쪽 0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A를 집어넣고 B를 집어넣었을 때 곱하기 0대 0과 작으면 얘는 그 사이에 반드시 실근이 한 개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런데 이렇게 이제 0이 있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A가 있어. 여기에 이제 B가 있다고 쳐요. FA가 지금 연속이죠. 그쵸? 연속이고 그리고 요 사이에 보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실근이 한 개 존재하잖아. 그래서 실근 한 개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얘 한번 들어볼까요? 출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란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닫힌 구간 1, 2 사이에서 실근이 한 개 이상 존재하느냐 파악하려면 이 부분을 뭐라고 놓는다? 얘를 fx라고 놓는다. 그리고 f1 곱하기 f1을 해봐. 그랬더니 음순이 그러면 이 사이에 실근이 한 개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1 집어넣어볼까?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곱하기 f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1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보다 크네, 그치? 아, 이럴 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잠깐만, 틀렸네요.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2, 2, 4 2, 4, 2, 3은 6 플러스 1 아, 자,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문제를 바꿉시다. 세제곱 다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기서 제곱일 때 존재하지 않아요. 세제곱일 때는 여기가 똑같이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되고 여기가 2, 8 돼버리잖아요. 그치? 이때는 3 되니까 이때는 존재한다고요. 이럴 때는. 곱해서 음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식을 보고 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값 정리의 목표는 뭐다? 실근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fx는 0일 때 요 안에서 fa 곱하기 fb 양쪽 사이드 끝에 있는 것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지만 그 사이에 아하 실근이 한 개 이상 존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ab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 풀게요. 자 기출 문제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는 함수 fx가 두 개가 나왔고 x는 2에서 연속 전형적인 모습이죠. 연속에 대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사할 것은 뭡니까? 요 위에 꼴을 봐야 되고 자 봅시다. 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극한값과 그리고 함수값이 같아야지만 얘는 연속이니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x는 2일 때 b 아하 함수값이 b라는 것이 나왔죠. 얘만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조사하기 위해서 위에 꼴 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이렇게 할게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두 개니 0으로 가야 되겠죠. 아 완벽한 응꼴이란 것을 알 수 있지. 응꼴
응꼴이죠, 응꼴. 그래서 응꼴 어떻게 푼다? 응꼴은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첫 번째 할 일은 x에다가 2 대입하자. 자, 대입하면 2, 4, 8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2a가 10이니까 a는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인수분해 후 약분. 인수분해 후 약분. 50원 넣으세요. 50원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무조건 1, 0, 마이너스 5, 2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아니, 풀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집어넣자. 2, 2,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가 되는 거 알겠죠? 무조건 2일 수밖에 없는 게 x 마이너스 약분돼야 되니까.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자,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2, 4 플러스 2, 4 마이너스 1, 8 빼기 1, 7 되는 걸 알겠죠? 7. 따라서 B가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A는 5, B는 7, 두 개 더하면 12. 자, 전형적인 연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극한값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좌극한 우극한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다항함수니까 조사할 필요 없는 거고, 응꼴이요, 응꼴. 응꼴은 두 가지로 문제 푼다. 분자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야 된다. 분모 0으로 하면 분자 0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인수분해 후 약분. 두 가지로 문제 푸는 거. 자, 정리할게요. 자, 2번 연속함수 fx가 요렇게 식이 나왔습니다. 리미트 0으로 갈 때 x분 fx는 2분의 1일 때. 그러면 요 통째로 문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주어진 거 통째로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 푼다. 이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시키려고 보니까 fx가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치환시켜야 되겠죠? x-1을 t로 치환시켜서 풀어야 되겠지. 이 문제는 푸는 두 가지 프로세스예요. 첫 번째 통째로 대입, 두 번째 x-1을 t로 치환시킨다. 라고 말하면 저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간다? 아하, t가 0으로 간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x-1이 뭘로 바뀌니? ft로 바뀌는 거 아시겠죠? 또 얘가 x 플러스 2, x-2니까요. x-2는 t로 바뀌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뭘로 바뀌니? x 플러스 2는 x가 t 플러스 2니까 저기 통째로 뒤집어넣으면 t 플러스 4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은 요거예요. 얘를 통째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얘랑 같은 거 아닙니까? x분의 fx, t분의 ft. 역수처럼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2가 되는 거죠. 2. 그 다음에 리미트는 분리가 되니까 여기다가 분리시키란 말이야. 특히 0으로 갈 적에. 0 집어넣으면 4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답은 8 되는. 이것도 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이 좀 어려웠었죠?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함수가 fx인데 얘는 가우스 함수가 됐네. 그쵸? 요렇게.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우스 함수는요, 가우스 함수는 항상 불연속입니다. 요거는 어떤 범위가 주어진 불연속이에요. 자, 그러면 가우스 함수가 불연속인 점은요, 뭐가 됩니까? 이 가우스 안의 값이 정수일 때가 됩니다. 이거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얘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얘 한번 들으면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잖아요. 얘는 얘를 그리는 요령은 크게 세 가지겠어요. 세 가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가우스 x가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가우스 x가 0, 가우스 x가 1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먼저 그린 다음에 얘는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죠. 요렇게. 으흠, 이거 정리 안 했구나. 여러분, 가우스 x가 n이라고 치면은 x의 범위는 n 이상 x가 n 플러스 1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대로 대입한 거야. 자, 여기 정의역에서
이것이 이제 y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겠죠? 얘는 0일 때 봐봐. 0 이상 x가 1 미만이 되면서 얘는 똑같이 y는 0 될 것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 이상 x가 2 미만 되면서 얘는 y는 1 될 것이죠? 땡땡땡땡땡땡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려.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0. 요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돼버리면서, 아, 가우스 함수는 이렇게 나간 함수인데, 보다시피, 요렇게 정수 파트에서 0 되는 구라를 확인했지. 자,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정수를 만들어주는 걸 찾아야 되는데요. 그럼 x는, 풀이 들어갈게요, 풀이. 언제 정수니라고 말하면, 3의 배수가 되면 정수가 되는 거죠. 자, x가 3의 배수.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올려봐. x의 마이너스 1 제곱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x가 아니라 x분의 1의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x는 3의, 잘 보세요 여러분, 3의 배수가 되려면 얘가 3분의 1 돼버린대. 3분의 1 또는 3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면 3의 3제곱분의 1, 얘는 27, 9 나가는 거니까 완벽한 뭐가 됩니까? 이것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요것들을 더하게 되면 얘는 완벽한 등비구수가 되는 거죠. 아하, 얘는 등비구수란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더하잖아, 문제가. 쭉 나가서, 따라서 1-r분의, 1-r분의 a, 첫째 항 3분의 1.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 곱해가지고 풀면 답이 나오죠? 3 빼기 1분의, 2분의 1이란 답을 얻게 된다. 그 다음은 2번. 그래서 우리는 가우스 함수가 항상 불연성의 지점이 정수일 때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 매우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사실 고1 때 나와 있는 수 1, 수 2에 나와 잠깐 섞여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출제가 됐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익혀놓고, 아, 불연성의 지점이 정수일 때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게요. 정리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f0, f1 이렇게 주어졌네요. 더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fx-x는 0의 구간, 0일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자, 기억나시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라는 키워드.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얘는 사이값 정리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네요. 자, 사이값 정리가 출제가 되는 것을 항상 하나의 실근, 실근에 대한 존재성을 묻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푸는 거고, 얘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오른쪽을 여우로 나타내고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그러면 이 구간 사이에서 FA 곱하기 FB가 음수가 돼야지만 존재한다. 이것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죠. 자, 그런데 여기가 fx-x 나왔잖아요. 그럼 이 전체를 세로 함수로 놓는 거야. gx라고 놓는 거죠. 그쵸? 따라서 쟤는 뭡니까? g0 곱하기 G1이 음수가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G0이 얼마가 되니? 라고 말하면 G0은 저기 집어넣으면 F0-0 되는 거 알겠죠? G1은 저 그대로 집어넣으면 F1- 그 다음에 1 되는 거잖아. 요거 두 개를 구해볼게요. 자, F0이 얼마래? 로그 3의 3A래요. 얘는 뭐가 되니? 로그 3의 3A는 1 플러스 로그 3의 a가 될 것이고요. f1은 얘는 똑같이 로그 3의 a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또 두 개를 대입합시다, 그대로. 그래서 f0은 요거잖아요. 1 플러스 로그 3a. 따라서 로그 3의 a 플러스 1 될 것이고요. f1이 얼마가 되냐면 요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똑같이 집어넣자. 이번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네요. 이해 되시죠? 로그 3의 a를 치환시킬까요? 얘를 x로 치환시켜서 문제 풀자. 자,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1과 x가 이 사이에 있었고, 우리의 구하는 것은 a이기 때문에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로그 3의 a가 될 것이고, 자,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 a, 그 다음에 3의 제곱 9, 이것이 이제 a의 범위죠. 그럼 정답이 a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이 문제는 사이값 정리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지만 약간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갔네요. 보통
fx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두 개가 같이 나왔고 쫄지 말고 전체 0되는 값입니다. 무조건 항상 이 앞에 값이야. 전체 0되는 값. 그래서 여기다가 a 집어넣고 b 집어넣어서 0번 작고 얘는 사이값 정리해서 실근이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다음 보기 중 x는 1에서 연속인 함수만을 골라라. 자, 여기서 키워드는 연속이고요. 연속인 것은 정의에 의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는 걸 보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분수함수는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죠. 언제 불연속입니까? x는 1에서. 자, 기억은 당연히 안 됩니다. 분수함수는 분모가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1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됐고. 자, 니은 1보다 큰 경우에서 x가 나온대요. 자, 1보다 큰 경우는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래프 그냥. 1보다 큰 경우는 x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얘는 포함하지 않아. 1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래요. 뭐 볼 것도 없이 얘는 이렇게 나가네.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여기서 불연속이네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제일 좋아. 자, 디귿은 여기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1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눠지죠.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인데 1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지. 맞죠? 그래서 fx는 1이 할 때 이렇게 나간다는 그래프는 요렇게 할게요. x 플러스 1은 요렇게 나가는데 1이 아니기 때문에 1일 때는 빵꾸인 거야. 요 구멍 요렇게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런데 x는 1일 때 2래요. 1일 때 2래. 여기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아, 이어져 있네요. 이거 얘는 연속이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래프가 제일 좋아요. 하늘에 보고 풀 수 있으니까. 절대값은 어떻게 풀면 되죠? 절대값 그래프는 그쵸? 저는 뭐 볼 것도 없이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 아시죠? 요렇게. 자, 헷갈리면 이렇게 합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가니까 fx는 x 마이너스 1 될 것이고요. 1보다 작은 경우는 음수 끼고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요. 얘는 연속이야. 당연히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배우게 되는데요. 첨점일 때 미분 불가능하지만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디귿 2를 되는 거.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요. 요거는 사실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그 출제 범위에서 벗어났지만 기출문제가 워낙 적어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요. 사실 사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저 풀고 넘어갈게요. 키워드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이게 핵심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억나겠지만 미친 문자가 나온 경우는 경우 네 가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프 그렸을 때 끊어지는 부분을 없애는 게 이 문제를 연속함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경우 나누기입니다. 그쵸? 경우 나누기로 문제 푼다. 몇 가지로 나누죠? 그쵸? 네 가지로 나눠서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적에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끊어지지 않도록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할 일은 X가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할 일은 절대 X가 1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할 일은 X가 1인 경우, 네 번째 할 일은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1보다 큰 경우는 무한대버려 무한대꼴이니까 나머지 버리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지. XN 제곱분의 XXN 제곱이니까 그냥 FX는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1분의 X니까. 작은 경우는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되면서 0, 0이고 약분되면서 얘만 남잖아요. 그래서 fx는 sin a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x가 1일 때 1 집어넣어 보세요. 1 집어넣으면 1, 1 사라지고 1 남고 1 집어넣으면 1 남고 1 집어넣으면 0 되고 따라서 f1은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f-1은 어떻게 됩니까? 자, n은 원칙적으로는 두 개 나누는 거죠.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 이 두 개가 다르면은 구할 수가 없어요. 딱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집어넣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다 0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나서 이것만 보면 돼요. xn 제곱 xn의 1은 짝수일 때는 얘가 그냥 1로 가고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죠. 홀수일 때도 마찬가지다. 두 개가 부호가 바뀌니까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 1 돼버려요. 둘 다 마이너스 1이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얘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fx는 x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x는 1, 1일 때는 f1은 1, f1은 1,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가 우리가 sin ax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지만 얘가 이렇게 이어지냐면은요, sin ax의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그리는 거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자, 다 필요 없고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어지면 안 돼. 따라서 여기 이제 x에 1 집어넣을 때요, f1, 다시 말해서 사인 1 집어넣는 게 a죠. 요것이 1,1 지나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사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러면 사인 자체가 여기서 사인 음수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끼고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기함수이기 때문에, 그치? 플러스 바뀌니까 결국은 사인 a가 1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사인 몇 도가 1입니까? 라고 말하면 사인은 2분의 파이, 90도일 때 1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원리만 정확히 기억하자고요. 그래프가 여기서 정확하게 만나야지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함수값과 극한값. 근데 극한값은 뭐 자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푸는 경우보다는 주로 이제 하나로 푸는 게 많은 게 대부분의 함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